언니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방송에서 엄정화, 이효리, 제시, 허사가 이름하여 환부 원정대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요. 말 그대로 강한 인상으로 환부를 안해주곤 못배기는 언니들이 뭉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니들도 환불 따위 생각지도 않는 패션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환불 원정대도 환불 안하는 최애 패션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불 원정대 만옥 마더니 엄정화 씨부터 볼까요? 최근 방송에서 Girl Crush 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가죽 재킷과 더불어 스트릿 패션의 상의를 매치시켜 더욱 힙한 코디를 완성시켰습니다. 해당 제품은 미스 비헤이브의 스포츠 액티브 티셔츠로 국내에선 약 1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직구로 구매할 경우 무려 반값인 7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대라고 믿기지 않는 그녀의 패션 센스에 이마를 탁 치게 되네요. 두 번째는 환불 원정대 리더 천옥 이효리 씨입니다. 얼마 전 큰 사랑을 받았던 싹쓸이 내용 방송에서 스트릿한 패션을 선보여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진 속 하이웨이스트 팬츠와 심플한 블랙 컬러의 힐 샌드로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팬츠의 경우 알렉산더 왕의 커튼 타이 웨이스트 팬츠로 약 9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직구로 구매 시 약 40만원에 기대할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힐 샌들의 경우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시사회에서 손난씨가 착용하고 나온 힐 샌들과 같은 브랜드인 Stuart Weitzman의 제품이었는데요. 이효리씨가 착용하고 있는 뉴디스트 송샌들의 경우 국내에선 약 35만원, 직구로 구매 시 23만 4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게 되네요. 다음은 은비라는 예명으로 돌아온 진짜 센 언니 제시입니다. 얼마 전 신곡 눈누난나로 큰 인기를 끌었을 당시 제시의 SNS 속 가방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생로랑의 리브고시 토트백으로 국내에선 약 166만원, 직구로 구입 시 무려 70만원 가까이 저렴한 100만원에 갓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리브고시 토트백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과 인도의 유명 여배우인 아뉴 쉬카 샤르마가 착용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제시 언니처럼 힙하게 들고 다니고 싶네요. 마지막은 환불 원정대 막내인 실비, 바로 화사입니다. 화사는 최근 방송들에서 유독 한 목걸이를 자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정이 랜의 이니셜 목걸이였습니다. 화사의 이니셜인 H가 들어있어 더욱 그녀에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다소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지만 모델 한예진 씨도 착용할 만큼 최근 떠오르는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가격의 경우 약 28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로 구매 시 10만원 저렴한 18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저도 하나 꼭 하고 싶어지는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환불 원정대마저 환불 따위 생각하지도 않은 그녀들의 패션템을 둘러봤는데요. 우리도 언니들처럼 우리만의 멋진 패션템 하나쯤은 갖고 싶지만 다소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구입은 망설여지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뉴욕걸즈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최대 몇십만 원이나 저렴하게 패션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요즘,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닌 우리 손에도 쥐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 직구를 통해 나만의 패션템 하나 꺄악 해보는 건 어떨까요?